시간입니다. 정식한 지 이거 지금 9일 됐대요. 9일, 9일. 와, 9일 만에. 2, 4, 6, 7, 8. 7, 8마디. 하여튼, 6마디 정도는 나왔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이제 각 농가마다 조건이 이만큼 틀리다는 겁니다. 잘 크는 집들은 방법이 없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절간이 너무 많이 빠져, 절간이. 그래, 환기를 해야 돼요. 저 봐요, 절간 빠지는 거. 그리고 이 재배론이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 틀에서 내 맛에 맞게 조금씩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자,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뚫었죠. 자, 항상 표현하지만 이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큰 틀은 존재합니다. 그 틀에 맞게 하세요. 자, 이제 이 다음 영역은 환기하고 이 공기 넣으면서 시드냐 안 시드냐 체크해가지고 물을 한번 더 줄까 말까 판단하시고 이제 아시순을 보면 되겠죠. 자, 필히 환기를 하세요. 필히 너무 절간이 빠지고 잎이 크고 너무 이제 세포가 팽창이 되면 차후에 병이 빨리 옵니다. 자, 참고하세요. 쉽게 작년보다 올해가 5일에서 일주일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5마디, 7마디까지 크는 게 어렵지. 그 다음, 5마디, 7마디, 10마디가 나오면 그 다음은 크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세요. 반비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현입니다. 자, 계속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단 말은 잘 큰다는 뜻이에요. 물론 뿌리가 약할 때는 더못 크겠지. 근데 문제는 사람 되고 이제 뿌리가 나가기 시작한 농가들은 더 빨리 큰다는 거지. 6마디, 7마디. 한 7마디 이상 분들은 이미 뿌리가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분들은 이제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물 관리 이런 걸좀 하셔야 돼요. 순도 봐가면서 좀, 확 쳐도 됩니다. 근데 안 크는 집은 순을 확 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시순 치고, 봐가면서 이제 재를 집을까 말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하면서 환기를 할까 말까 판단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정연입니다. 여기는 아시순을 치고 이제 집었습니다. 자, 요때 문제가 뭐냐면, 아시순을 친다는 건 식물이 약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재를 찝어버리면 온도가 더 추워져. 그렇게 되면 이 신초가 쪼그라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식물이 약해지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서 만약에 안 크면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 아살 처음부터 찝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찝는 게 현명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참 애매하다. 하여튼 요 판단을 잘 하세요. 자, 항상 재배로는 잘 크냐 안 크냐 이게 기준점이야. 안 크면 온도를 높여야 되고 잘 크면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게 이제 기준점이. 그다음 이제 물이지. 식물에 활력이 있냐, 생기가 있냐, 그걸 토대로 물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과 온도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식물이 어릴 때는 습이 중요하지만 얼추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습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따지면 짝순인데 뭐 결국은 따라 클 겁니다. 안 크도 밑에서 또 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최종적으로 물, 온도, 습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하던데 순을 난간한 게 낫냐, 바짝 찌는 게 낫냐. 저는 좀팍 치는 게 낫다고 봐요. 자, 저것도 방법론이고. 자, 여기도 대가리 하나, 둘, 세 개, 세개 놔두고 확 쳤는 택이죠. 식물이 튼튼한, 내 하우스 조건이 좋으면 저렇게 해도 돼. 근데 내 하우스 조건이 안 좋으면 저게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 보세요. 큰 틀은 존재합니다. 그 틀에서 이제 내 밭에 맞는 조건을 찾아 내라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내 하우스에 병이 많은 농가는 정말 간단해요. 자, 야. 얘를 이제 패드라 그러죠. 이게 플러그인가, 플러그인가. 여기 이게 너무 짧아. 그죠? 이게 짧고 플러그인 거지. 그렇게 되면
바람이 안으로 다 들어가. 그리고 이것도 웬만하면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24시간 계속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된다. 찬 바람이 들어가가 잎을 자꾸 때리면 잎이 건조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병이 온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 이런 것처럼 여기 해놨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를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저는 저 짝은 더 짧다. 자, 요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결국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습관이야. 그 습관이 내 식물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요런 게 포인트다. 그래, 이 치료가 딴 게 아니야. 이 조건을 바꿔주면 그럼 자동으로 치료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이 문제다. 노출되는 그 조건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 참고하세요. 이 치마를 넣어야 되나? 이상입니다.